네, 신호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세 번째 경기 상대 닌자부 선수가 마지막에 살짝은 도박적인 선택을, 오히려 매우 전투를 안정적인 위치에 준비하십시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적인 선택을 하면서 2점, 2연패를 내주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번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5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 지엘베 미드방 최강전 MP 선수 대 닌자부 선수. 현재 2대1로 MP 선수는 우승까지 1승, 닌자부 선수는 우승까지 2승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 닌자부 선수가 퍽을 다시 한번 고르면서 퍽으로 지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이 연패를 시작한 퍽을 다시 한번 고르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나타내고 30초 있습니다. 후 전투가 시작됩니다. 과연 여기서 닌자부 선수가 어쨌든 운영 자체는 매우 잘하지만 서로 간에 딜 교환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딜 교환을 이번에는 그거 좀 보완하고 MP 선수와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전투가 아니면 시작됩니다. 3대 1로 MP 선수가 이것을 종결할 수 있을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쿠아TV의 3쿠아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열배 미드방 최강전 그네 번째 경기, 결승 네 번째 경기 퍽으로 진행됩니다. 고통형을 아예 무시하면서 퍽으로만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막타는 닌자부 선수가, 역시나 닌자부 선수가 가져갑니다만, 이거 스킬로 자기 자신의 첫 번째 막타 챙기면서 1대1로 쫓아가는 MP 선수. 두 번째 막타, 디나이 쳐버리네요, 닌자부기 선수. 세 번째 경기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약간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던져버리면서 살짝은 멘탈 금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지만, 그래도 막타 잘 챙겨주고 디나이. 일단 막타를 세 개로 앞서 나오고 있는 MP 선수. 그래도 딜링과 동시에 해주고 있고, 위상전에 찍은 거 확인했죠, 이레벨 위상전이. 그리고 이제는 MP 선수가 오히려 강력하게 몰아칩니다. 이게 전혀 지면 안 되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게 아까 2경기 때 MP 선수도 이랬거든요. MP 선수도 2경기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반면, 닌자부 선수 지금 전혀 자기 자신이 분리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방금은 이제 상대방에게 위상전이를 한번 강요해 놓고, 위상전이가 쿨다운이기 때문에 살짝 위축되어 있다는 심리를 사용해서 정말로 옆에 있는 크립을 간단하게 먹어버린 닌자부 선수. 조금씩 심리전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담가 나오고 슬슬 이거 공허부적을 하나 먼저 가주는 플레이죠. 진다스도 스치는 저 신비로운 곳을 맞아버렸습니다만, 이거 위상전이 한번 강요하고 이분룬 가져가나. 일단 공허부적이 완성이 됐습니다. 위쪽에는 투명화 룬. 지금 레벨이 3이긴 해도 위상전이를 안 찍는 닌자부기 선수이기 때문에, 닌자부기 선수는 그래도 위상전이, 이게 다른 영웅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딜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한대칠때 빠르게 반응해가지고 나도 한대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상전이가 찍혀있는 퍽과 찍혀있지 않은 퍽의 교환은 하나씩만 교환해도 안 되고, 이제 여러 개 교환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거는 어쨌든 안 찍혀있는 쪽의 평타 교환은 손해거든요. 닌자부 선수 그점 사용해야 되고, 이제 MP 선수는 치유물약 한번 사용하고 물병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타 닌자부 선수가 또 앞서고 있어요. 이거 위상전이를 피하지 못하죠. 위상전이로 신비로운 구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위상전이 2레벨은 찍혀야죠. 간혹 1레벨로 피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옆에 그 구슬 끝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구슬 끝머리를 피할 때 이야기고요. 물병이 나온 MP 선수 위쪽에는 투명화 룬 가져가고, 균열 매력이 1레벨 찍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유물약 사용하는 닌자부기 선수 4레벨인데 아직까지 스킬 하나 찍지 않았고 이거는 혹시 몰라서 위상전이 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간의 뉴킹 교환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상대방이 던진 신비로운 구슬을 맞을 생각하고 있죠. 닌자부기 선수 이거 또 아래쪽 룬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건가요? MP 선수 일단은 아직 투명한 룬 남아있고요. 이제 5레벨 찍은 닌자부기 선수가 위상전을 찍었죠. 이번 경기는 서로간에 지금 평택 현재가 매서워질 거를 알기 때문에 위상전이 이거 평소에 안 찍다가 끝에 한번 또 결국에는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4분 룬이 나왔고 빠르게 이거 막타를 한 번 더 먹어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병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더블 데미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MP 선수 먹었고요. 근데 더블 데미지 먹고 MP 선수 와서 침묵 걸었어. 마지막 한 대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MP 선수 가져갑니다. 더블 데미지 먹고 그냥 다이어의 짐꾼이 가져가 버리네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초반에 이득을 잘 살려서 결국에는 MP 선수가 3대 1로 결승 가져갑니다. 지열의 미드박 최강전 그 우승자는 MP 선수. 살짝 그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3대 1로 결승 MP 선수가 승리한 걸로 하면서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이벤트 추첨과 이제 선수들에게 먼저 상금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 TV의 3쿠아였습니다.